그럼 아침밥은 뭡니까? 아니 잠깐만, 어떻게 엄마가 차릴 때 저러고 있어? 저 사람 아직까지는 강 큰 남자네. 어째 저러고 살지? 냉장고 뒤져서 아무거나 손 닿는 대로 챙겨드릴게요. 그 손에 고기가 좀 닿았으면 좋겠다. 아침 고기. 아침 무슨 고기야? 고기는 아침이지. 그렇지만 없어요 오늘은. 계곡 재밌겠다. 근데 애들 방학인데 여보, 우리 좀 뭐 물놀이나. 방학 때는 항상 방학 숙제가 있다. 맞아. 아니 방학 숙제 너는 뭐 한 걸음 못 엄마는 믿고 있다 하더라. 우리 담임님이 명은이 나한테서 난 그걸 믿고 있어. 응? 집에서 쉬는 거라고. 아.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래, 선생님이. 그 말씀 중에 다른 말씀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잖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쉬어야 되지, 그냥. 그 아빠가 소녀사라 생각. 아빠가 야구할 적에, 집에 들어왔을 적에 네. 연습하디 안 하디. 공부도 마찬가지야. 복습이라는 게 있고 예습이라는 게 있는 그럼요. 거야. 맞아요. 그럼요. 어쨌든 뭐 방학 숙제도 없고 야구는? 야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 스윙 돌리고. 그러니까 너의 장점이 뭐야? 야구하면서 너의 저의 장점이요? 센스, 좋게 말하면 센스가 있다고,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를. 단점은 뭐야? 단점이요? 일단 파워가 없고. 컨택 능력도 좀 없잖아. 저. 컨택 능력은 나 좋아. 그러면 뭐야? 장타를 못 치는 건가? 장타를 못 치는, 힘이 없어서 장타를 못 치고. 아빠는 홈런 타자에 뭐 잘했는데. 그다음에 야구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야? 복근. 코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우 촌스러워. 이거 갔다 왔어, 아빠도 알아, 코어는. 이리 와봐. 아, 20개만 한번 해봐. 어, 20개 너무 쉬운데? 20개. 너무 쉬운데? 어, 진짜? 아, 20개만 해볼게요. 어, 20개. 하나, 오, 둘, 셋. 좋은데? 오, 쉽게도 하겠다. 어,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 박철이가. 아, 복근 좀 보자. 야, 복근은 왜 이래? 복근은 없어. 복근은 없어. 어? 아빠는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전성기였을 때 어느 정도였어? 야, 아빠가 병살 이렇게 많이 쳐도 마. 아빠 어렸을 때는 가수하면 서태지였고 야구하면 홍성훈이었어. 많은 여성 팬들이 아빠 좋다고 난리 났었어. 아빠 팬. 여성 팬들 많았어 진짜 하철아. 그래. 잘생겼잖아. 진짜로. 엄마한테 홍성훈 옆에 근처에 있으면 막 죽인다고 문자 메시지 오고 그랬어. 이랬었어. 잠실 아이돌 하철아. 심지어 아빠 막 하루라도 못 보면은 죽는다고 막 이런 여성. 야 거짓말 하지 마. 됐다 그만해라. 너무 많이 간다.